비가 자주 오면 지반과 축대가 약해집니다. 포항에서는 한 빌라의 지반이 내려앉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 구미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재규 기자입니다. 빌라 기둥을 떠받치던 지반이 손바닥만큼 내려앉았습니다. 기둥엔 크게 균열이 생겨 붙어있던 타일들이 떨어져 나갔고 안에 있던 벽돌이 다 드러났습니다. 타일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. 네. 이게 내려가니 이게 이거 떨어지는 소리가, 네. 터지는 소리가 확 더 그런 논리가 나왔다고. 어젯밤 집중호우가 내리자 빌라 지반이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. 주민 16명이 긴급 대피했고 가스관이 뒤틀려 도시가스도 긴급 차단됐습니다. 그 가스관이 이제 건물이 침하되면은 가스관이 약간 틀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주위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제 이제 조치를 다 한 거죠. 경북 구미시 현곡동에선 빌라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석대가 부서졌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m 높이의 담벼락 15m가 한꺼번에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. 또 오늘 낮에는 전남 고흥군 풍양면의 4m 높이 배수로에 2.5톤 지게차가 떨어져 운전자 43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. 미끄러운 빗길에 급경사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재규입니다.